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헬창TV 헬창입니다. 네, 왠지 사와디 카브레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저를 태국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네, 뭐 노코멘트 할게요. 뭐 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태극인입니다, 태극인.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놀랍게도 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태국 음식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태국 음식을 안 먹었는데 한번 태국 음식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메뉴를 잘 몰라서 이게 팟타이고 이게 카오팟쿵 그리고 이게 그냥 새우튀김 같고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게 텃만쿵 그리고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는 팝꿍 하이댕 해가지고 세트를 시켜봤는데, 네, 일단 한번 제일 유명한 팟타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은, 네, 태극인 대표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팟타이. 어우, 이게 면이었네. 이게 길가에서 많이 판다는 그건가? 한 번도 이런 거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베트남 음식에도 약간 이런 고수 같은 거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 맛있어 보이나 먹어볼게요. 일단 내가 먹방을 태국 먹방을 찍을 줄이야.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이름에 타이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볼게요. 오, 맛있다. 새우랑 와 비빔면 그 맛 나는데요? 그 조금 느끼한, 조금 기름기가 있는 비빔면. 와, 팟타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다음은 카오팟쿵. 약간 한국적인 그 볶음밥? 그런 느낌인데요? 아, 세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한국 볶음밥 맛, 그 맛인데? 한국의 볶음밥이랑 먹는다 했네. 보시면은 그 계란도 들어있고 뭔가 한국 볶음밥이랑 거의 싱크로 90%? 맛있다. 난 태국인인가봐. 진짜 맛있다. 팟붕 하이네가 먹을게요. 팟붕 하이네. 요거. 아, 이거는 우리나라 열무김치 아니야? 열무김치 느낌인데? 아, 그 냄새는 약간 이상한데. 조금 하드코어해지는 건가? 오케이. 이거는. 아, 매워. 아, 맵다 이거. 팥붕 하이덴 맵네. 식감이 너무 좋아.
아, 식감은 너무 좋은데 되게 매운, 약간 매운 열무랑 느낌이 다르고 냄새가 뭔가 미역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뭐만한데 여기 팟타이랑 이거랑 비하면 별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똠망꿍을 먹어요. 똠망꿍. 뭐 꿍들이 많아. 똠망꿍, 똠양꿍 뭐 이렇게가 좀 많은데 이것도 그냥 고로케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소스에 찍어가지고 새우네 새우. 맛있는데? 굉장히 기름지네 근데. 그리고 새우튀김. 이거 일단 찍어 먹어야 돼. 이건 머리도 먹어야 돼. 새우 같은 경우 머리에 키토산이 많다고 하잖아요. 키토산 영양소가 많다. 떨어지나요? 자, 일단 이렇게 먹어봤는데 일단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맛있는데? 한국 음식이랑 큰 위화감이 없어요. 일단은 뭐 다른 하드코어 음식들을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먹어봤을 때 굉장히 뭔가 한국 음식이랑 잘 맞고 좀 아쉬운 점은 단백질이 좀 없네. 진짜 살 많은 고칼로리 음식인 게 딱 느껴져요. 다 기름에 튀겼고 막 그런 어떤 튀김류 약간 그런 음식들이 오늘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일단 되게 맛있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먹방을 찍을지도 저는 상상도 못했고 뭐 여러분들께서 태국인 태국인 해가지고 제가 그냥 태국 음식 한번 먹방 해보자 해가지고 찍은 건데 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먹방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태국 음식 매력있네. 매력있고 다음에는 괜찮으면은 태국 음식점 가가지고 진짜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먹방을 가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진부한 거 말고 좀 약간 이색, 세계의 이색 음식들? 그런 거 먹어보는 한번 먹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태국이네 태국 음식 먹방 클리어 렛츠 기릿. 다음에 또 어떤 음식 먹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